잠깐만. 이 방향도 광주 가는 길이야? 노노 광주. 나우 우리 고 서울. 서울?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오리탕 먹으러 가요. 오리탕이요? 네. 오리 좋아해요? 먹어보려고요. 먹어보려고요? 아,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오리? 오리탕? 주물럭은 많이 먹어봤는데 오리탕은 좀 약간 도전해보는 것도 좀 버거울 수도 있는데 입 짧은 소고기 전문가가 한번 도전을 해본다고 합니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뿅! 안녕하십니까. 보양식 전문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광주 지역에서 너무나 유명한 영미오리탕을 서울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맛집으로 소개되었던 곳인데요. 과연 본점과 차이점은 없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군자동에 있는 분점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영미오리는 몇 년 전 광주 친구 녀석을 만나러 갔을 때 처음 접해봤는데요.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오늘 오리탕을 못 먹어봤다는 오리탕 초보자 소고기 전문가와 함께 방문을 해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약간 지난 시간에 도착을 해서 다행히 한 자리 있었는데요. 벽을 보니까 정말 많은 셀럽들이 다녀간 흔적들이 고스란히 있네요. 다행히 광주 본점과는 다르게 전석이 테이블석이라 편안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고요. 메뉴판입니다. 저희가 주문한 건 오리탕 반마리를 시켰고요. 육수를 추가하려면 돈을 받습니다. 기본차는 미나리 무침, 열무김치, 깍두기, 콩나물 무침, 그리고 이건 미나리입니다. 초장에 들깨가루가 들어간 소스가 나왔는데요. 잘 쉐킷쉐킷 해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친구거든요. 이곳은 밑반찬만 드셔보셔도 내공이 느껴졌고요. 모든 찬들이 정갈하면서 간이 적절하게 배합이 잘 되어져 있는 구성인데 특히 깍두기가 맛있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메인 요리인 오리탕이 나왔는데요. 다 조리가 되어서 나왔고요.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된 듯 합니다. 반마리만 시켰는데도 꽤 푸짐한 양이 나왔네요. 비주얼은 콩비지찌개와 닮아 있습니다. 미나리와 들깨가루 그리고 오리탕 육수로 이루어진 구성인데요. 미나리를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맛은? 어때요? 맛있어? 처음 맛보는데 이런 레시피를 처음 보는데 이게 광주에서는 그 오리탕 골목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집이 가장 유명해가지고 골격하면 뭐지? 오리탕 자체가 묵직한 느낌으로 들깨가루의 향과 오리탕의 걸쭉함, 미나리의 향긋함이 삼박자로 어우러지는 맛이 일품인데요. 거기에 초장 소스는 감칠맛을 더 증폭시켜주는 기폭제 역할을 해줍니다. 미나리를 먹다가 보면 어느 사이에 오리고기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잘... 일단 다리는 먹어봐봐. 안 먹어. 아, 다리 안 먹어. 가슴살인데. 미나리는 적당량을 반복적으로 넣어서 오리랑 같이 소스에 찍어 드시면 돼요. 이곳은 솔직히 오리보다는 미나리를 오리 육수에 푹 적셔서 먹는 게 정말 일품입니다. 미나리는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혈관계통의 건강을 위해서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미나리. 아, 미나리랑 섞어서 이렇게 그렇게. 찍어서 국물도 굉장히 진한데 여기 오리 육수에 이렇게 가서 넣어. 이거 좀 잡아줘. 누가 미나리 다 먹었어? 누구인가? 오리와 미나리 콜라보. 이렇게 소스와 함께 드시면 천재적이다. 너무 맛있다. 어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지. 근데 오리탕을 약간 거부감이 있거든. 비릴 거다. 그렇지. 탕이라는 거. 담백해. 거의 오리탕이 아니라 콩비지 먹는 느낌. 콩비지. 먹다가 보면 육수가 필요한 순간이 오는데요.
한 번은 무료로 리필이 된다고 하네요. 이번엔 육수가 남아서 미나리를 한 번 더 추가했습니다. 광주에서 먹었던 맛과 차이가 없었고요. 똑같다. 바로 이렇게 건져야 식감이 좋아요. 살아있지. 살아있네. 밥은 조밥이 나왔는데요. 남은 육수에 밥을 섞어 드시면 이 또한 별미 중 별미입니다. 처참하긴 한데 잘 먹었어. 계란 잘 먹었습니다. 여기가 광주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네. 저희 홍보모님 댁이에요. 맛있어서. 네. 아, 맛있다가 지금 이쪽에서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한 16년 17년 됐어요. 리모델링 해서. 아, 그거 뭐예요? 네. 잘 먹었습니다. 이곳이 생긴 지 16년이나 됐다네요. 저희는 처음 온 소고기 전문가도 만족할 맛이었고요. 가격은 둘이 35,000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군자동에 위치해 있는 영미 오리탕을 방문해봤는데요. 모든 분들의 입맛은 다르겠지만 이 더운 여름철 건강 보양식으로 한 번쯤 가족들과 혹은 친구 연인과 함께 오리탕 한 그릇 어떠실까요? 한두 팩이야 실례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